가슴 아파요. 그걸 또 두 분이 같이 살아서 그게 좀 이안이 됐어요. 할아버지의 되게 사랑이 크심을 느꼈고 엄마랑 같이 봐서 너무 좋았어요.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두 분처럼 나중에 죽을 때 사랑하면서 죽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비록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두 분은 죽음 이후에 그 사랑이라는 아주 크고 귀한 유산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남겨준 것 같아요. 정말 감동적으로 잘 봤습니다. 너무 잘 봤고요. 이 작품을 보면서 사람이 갖는 사랑의 그 깊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기회였고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. 삶과 죽음,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. 참 사랑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. 영화 너무 감동적이었고 부모님과 같이 손잡고 보고 싶습니다. 할머니랑 할아버님 사랑하시는 거 잘 보고 아름다웠던 영화고요. 가족분들 이랑도 보셔도 좋고 어머님 아버님 또는 사랑하는 연인들이랑도 같이 보면 좋을 영화일 것 같습니다. 치매한 자들은 검은 부분이 점점 넓어져요.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는 거지. 연수 이뻐. 아 이뻐. 췌장에 뭐에 하나 있대. 내가 아파서 병 고치러 가야 돼. 나 없어도 잘 있어. 빨리 나서 갈게. 연수.